노원의 천수 텃밭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농구의 명소죠. 오늘 이 노원 천수 텃밭에서 특별한 세미나가 열립니다. 하늘물 관련 이벤트인데 오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우리 이은수 대표의 말씀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기 하늘물 제막식을 하는 날입니다. 하늘물 제막식이요? 예예. 예. 하늘물이 그럼 여기 모셔 있나요? 하늘물, 예, 지금 이제 여기 그림을 예쁘게 그리고. 이 컨테이너에. 예, 예. 그 그림을 이제 우리가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 제막 현판은 우리 제주도 탐나라공화국의 강우현 대표님께서 써주신 하늘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기념하고, 거기에 이제 그 한무영 교수님도 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청장님, 부의장님,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오셔서, 우리가 민간 영역에서 우리가 문화를 확대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천수 텃밭이 하늘물의 어떤 랜드로 그렇게 포지셔닝이 되는 날이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늘물 세미나도 하고, 예예. 하늘물 관련 박사가 이제 우리 한무영 교수니까, 예. 한무영 교수에 모셔서 그런 이벤트를 오늘 벌이는 날이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천수 텃밭에서는 이 하늘물을 기리는 특별한 그 하늘물 랜드의 선포식과 아울러서 이벤트가 펼쳐질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이 컨테이너에도 하늘물을 주제로 벽화를 그렸습니다. 이게 김봉채 작가가 그린 벽화인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그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무원식 의원님이 웬일이죠?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예. 의원님. 자, 하늘물 우리 제막식을 앞두고 우원식 의원님도 오시고. 예. 하늘물이, 하늘물이. 예, 하늘물 우리. 자, 이제 안녕하세요. 제막식이 곧이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아이고, 구청장님 드디어 오셨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드디어 이제 구청장님도 도착하셨고요. 자, 구청장님과 함께 우리 저 우원식 의원님하고, 예, 또 우리 한무영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물 우리 제막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진행은 하늘물 전도사 지평 이운수 선생이 메가폰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우리 천수텃밭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우리 노원구가 지금 추구하는 가치가 자연과 문화 속에서 힐링 도시 노원을 꿈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천연의 자원이 있고 자연 자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문화를 곁들여서 힐링 도시 노원을 만든다는 게 우리 오승로 구청장님 이하 우리 구민들이 다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구라든지 관에서 주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 민간 영역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문화를 만들고 더 좋은 우리 그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여기 보면은 그 전에 흉물스럽죠. 컨테이너 여기에 뭐 좀 녹도 많이 쓸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김봉채 화가님 어디 있나요? 일로 나오세요. 우리 지역에 굉장히 유명한 김봉채 작가님이 약 2개월에 걸쳐서 그림을 직접 그리신 겁니다. 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지금 보면은 저희 물통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물통도 4년 전에 그렸고 그다음 그 옆에는 작년에 그렸고 올해 이걸 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간을 김봉채 화가 갤러리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어떤 문화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의 문화를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또 특별히 모신 거는 여기에 그림만 그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 뜻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저기 별이 빛나죠. 그 별 속에 보면 은하수입니다.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7개의 어떤 별이 있는데 거기에 북두칠성 있죠. 은하수란 은하수의 물을 북두칠성으로 떠서 그 물을 내린 게 지상으로 내린 게 하늘물입니다. 그 하늘물을 어디에 내렸냐면 천수에 내려졌고요.
거기에 누가 농사짓냐면 은수가 농사짓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스토리 듀잉이라고 하죠. 이걸 문화로 만들어가는 일이라고요. 여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늘 여러분들 초대한 것은 거기 철학이 하늘물이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그 하늘물이 철학은 제주 탐나라공화국의 강우현 대표님께서 직접 그 현판을 써서 저희들한테 주셨고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현판 제마식을 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 그 우원식 의원님, 우리 구청장님 그리고 또 우리 한무영 교수님, 서울대 한무영 교수님 이렇게 또 많이 오셨는데 같이 요 제막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사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빗물은 관리로 하늘물은 문화로라는 문화 콘텐츠로 해서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천수텃밭을 쭉 투어하고 저 위에 저희들이 하늘물 트리데크를 만들었습니다. 일명 노아의 방주인데 거기에서 한무영 교수님의 북 콘서트를 열 건데요. 한 교수님께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거기에 선수떡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같이 드린 걸로 오늘 일정을 마감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귀빈들 나오셔서 우리 제막식에 좀 참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자, 준비하십시오. 자, 찍기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게 네네네네. 아, 야, 이거 지금 뜯어지면 안 되는데. 그럴 줄 알아. 네네, 제가 하는 일이 그래요, 원래. 그래서 오신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여기 계시고, 우리 저희 부총장님. 네, 네. 우리 한 말씀 이렇게 좀 네. 나눠주시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작년에 이게 노아의 방주, 그 뭐예요? 그 뭐죠? 음악회 할 때. 네. 비 많이 오는 날. 예, 그때 오고, 1년에 한 두세 차례는 오는 것 같습니다. 올 때마다, 이제 이게 우리 노원이 무슨 힐링타운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불암산 힐링타운, 뭐 영축산 힐링타운, 경춘선 힐링타운인데, 여기는 천수 힐링타운이죠. 좀 올 때마다 새로운 시설들, 우리 노원구의 정책과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시설들이 구석구석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원은 지금 자연은 이제 잘 갖고 났는데 문화를 못 입히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여기는 유일하게 자연 플러스 문화까지 입히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빗물에 미친 남자, 두 남자가 오늘의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훈수 대표님하고 우리 마명선 대표님이 이렇게 하늘물이라는 개념을 처음에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하늘물이라고 그래서. 빗물을 그렇게 잘 활용하자는 그런 거였는데 보니까 우리 남이나라공화국 또 탐나라공화국 유명한 우리 강호연 대표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깊으시고 또 오늘 우리 저기 북콘서트 열어주시는 우리 교수님 예 그 빗물 박사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오늘 예 아주 한무영 교수님이 오랫동안 책도 많이 쓰시고 이 자원 재활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걸 일깨워주는 이런 귀한 걸음을 이 노원구까지 해주셔서 구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곧 이런 일들이 좀 널리 퍼져가지고 우리 노원의 도시 재생이라든가 재활용,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노원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사를 마련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원식 의원님 저 축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늘물이 물 속에서 하늘을 본다. 하늘에서 바다를 본다. 물이 하늘이다. 하늘이 물이다. 그래서 물이 생명이다. 그게 하늘물이라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여기 써 있는 거. 오세요. 제가 환경운동을 한참 했는데 그때 빗물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빗물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물이 생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빗물을 하늘물이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끌어올리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텐데, 결국 이제 하늘에서 생명을 만들고, 또 그 생명의 원천인 물을 하늘에서 뿌려주는 이것을, 우리 동네 천수텃밭에 천수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이제 알겠네요. 네. 하늘물이군요. 하늘물. 제가 이제 올해 봄은 아주 특별한 봄을 맞이해서
선수 텃밭에서 봄을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 대표 선거를 한다고 나가서 막 지방을 막 돌아다니다가 배꼽 필 때 와서 보지 못하고 여기 신홍제를 같이 하지 못해서 그래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지난번 끝나고 똑 떨어지고서 지난주에 들어와서 서울이 다시 와서 작물 따서 먹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 동네 한가운데 하늘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농장이 우리의 어떤 새로운 문화 원래 있었던 문화인데 잊혀졌던 그 문화를 다시 잘 구현해내는 이 선수텃밭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한도영 교수님 오늘 뭐 여러 가지 좋은 행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이 일을 해나가는데 뒤에서 열심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윤 구의회 의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남의 동네인 것 같지만요, 우리 이은수 대표님 공릉동 주민입니다. 예, 공릉동에 사세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렇게 와서 뵙고, 예, 이거 준비한다는 얘기도 지난번에 와서 들었는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이렇게 동네에 정말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그런 선수텃밭이 인기가 아주 많아서 여기서 생산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식재료를 이용해서 음식점 하시는 분도 많고요. 굉장히 또 인기도 많아서 웰빙식을 하려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이거잖아요. 아까 우원식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제 그 자산이 그건데요. 지키기가 참 어렵죠. 그러나 이렇게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마을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면 자손들에게도 좋은 환경을 물려주고 좋은 조상으로 우리도 이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크게 생각하기보다는 작은 거에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천수, 저도 그랬어요. 시원님 말씀할 때나 왜 천수 텃밭이라고 했을까 궁금했었는데 오늘 그 해답을 받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또 농구에서도 여기 시원님도 와 계시지만 열심히 함께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영준 시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올해 무엇보다도 벚꽃 축제를 못해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제가 그 의회 가서 우리 동네에서 이런 벚꽃 축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사진을 보여주면 얘기를 했더니 다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동네가 그렇게까지 환경이 좋은 데가 있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윤세 장님이 며칠 지나서인가 우원식 의원님하고 저를 꽉 잡고 보여줄 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늘보리 공간을 보여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렇게 애써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오늘날 일이지 않나 싶고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더 많이 활발하게 활동이 있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그 한명 교수님께서 우리 하늘무리의 뜻을 한번 쭉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서울대 한명 교수고 제 이름이 비물박사인데요. 오늘은 뭐 하늘물박사가 되니까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저도 할 말씀이 많지만 이따 뭐 그 굿코스 때 말씀드리고 오늘은 제 임무가 이 하늘무리의 뜻을 읽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물은 낮은 곳에 머물며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릇이 바뀌어도 모양이 바뀌어도 본질은 본질이다. 고집하지도 않는다. 물은 물이다.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다. 물 속에서 하늘을 본다. 하늘에서 바다를 본다. 물이 하늘이고 하늘이 물이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 하셔야죠. 네. 저도 지금 노원구에 안 살지만 옛날에 학교 다닐 때 4년을 공릉동에서 다녔고 또 2년들 또 공릉동에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신혼 때 여기 번동에서 월계동에 살다가 번동까지 오고 그래가지고 한 여기서 저도 이 근처에 이 정기를 한 20년을 받았고요. 아, 그렇죠. 우리 집사람도 학교 다닐 때부터 같이 써가지고 뭐 합해서 40년 정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인연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뭐 우리 빗물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면서 혼자
학교에서 했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렇게 시민단체 그리고 의원님들과 함께 이 산하늘물 운동을 벌이면은 지금 기후위기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걸 이런 운동이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수대장이신 우리 만명선 회장님. 자, 우리 주인씨 뜨거운 박수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그 하늘물이라는 그런 그 어젠다를 가지고 현판식을 갖게 됐는데 여기에 우원식 의원님이나 총장님께서 오셔가지고 밖에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저희들의 저 미소한 그 힘이나마 뭔가 자연을 사랑하고 이웃과 함께 하면서 여러 공동체 활동을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셔가지고 사진을 좀 찍을 건데요. 저희들이 좀 이쪽으로 나오셔서 여기 앞에 우리 천수아빠 앞에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인물음! 환영! 환영 인물음! 우리 좋습니다.